오늘은 텍스트 함수와 찾기 참조 영역 함수 사용하기 페이지 86쪽을 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샘플 파일을 열기 위해서 오피스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 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 열기 메뉴에서 우리가 저장한 곳은 내 컴퓨터이므로 왼쪽에 내 컴퓨터를 누르시고 로컬 디스크를 더블 클릭하시면 단계별 학습이 나오죠.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 엑셀 2007 더블 클릭하시고 예제 파일도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열 파일은 CH14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지금 이 상태 나왔습니다. 이 상태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구할 값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품 코드를 하나 구할 것이고 제품 코드 그 다음에 판매량은 셀을 합쳐놨네요. 판매량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시리얼 번호도 구할 것이고 여기 일렬 번호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시리즈 명이네요. 시리즈 명일 경우는 시리즈 명은 왼쪽에 두 개를 잘라내서 RX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두 개, 왼쪽에 두 개니까 RX 맞죠? 그죠? 요 왼쪽에 두 개의 RX를 쓰게 되면 왼쪽에서 두 개를 우리가 함수 left 이게 왼쪽이란 뜻이죠. left를 사용해서 자르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넣으시고 l만 입력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세 번째 left를 더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클릭하면 BO 셀을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텍스트란 뜻이죠. 텍스트는 이 전체를 의미하는 뜻이죠. BO 셀 그 다음에 콤마 있어요. 요 콤마 찍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버 캐릭터 문자의 개수 자를 문자의 개수 하나 둘 두 개요. 그죠? 여기다 2를 적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콤마 하시고 2를 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 가로는 엔터 치면 가로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엔터 됐죠? 다시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아래 점을 누르셔서 끌어내시면 각각의 셀값의 왼쪽에 두 개의 문자를 잘라냅니다. 이것이 바로 텍스트 함수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일렬 번호를 만들 경우는 바로 요거의 값 중 왼쪽에는 이거 left를 사용했지만 요번에는 오른쪽은 영문에서 right R-I-G-H-T가 오른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넣으시고 R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나오네요. 그죠? R-I-G-H-T 오른쪽에서 문자를 잘라낸다.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셀 B-O-셀을 클릭하시고 또 콤마하시고 오른쪽에서 몇 개? 오른쪽이니 이쪽이죠. 오른쪽에서 하나 두 개란 뜻이죠. 그죠? 오른쪽에서 하나, 둘, 똑같이 1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십니다. 그 다음에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에 두 개의 값을 끌어들이면 이렇게 잘라내게 되죠. 여기까지 작업이 마치셨으면 제품 코드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코드는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해서 이 제품 코드는 여기 있는 제품 코드를 유효성 검사를 해서 넣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제품 코드 B의 12셀을 클릭하시고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에 들어가면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죠. 거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설정의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을 설정하시고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목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끌어내림은 여기 는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죠?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B5셀서부터 B9셀까지 범위가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절대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아래에 버튼이 나오죠. 버튼을 누르면 이게 유효성 검사가 된 거죠. 아무거나 클릭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판매량을 검사할, 판매량을 구할 건데, 판매량은 이거죠. 요거에 대한 판매량을 구하는데, 지금 제품 코드에 따라서 RX23이니까 RX23에 관련된 요 값을 여기에 찍어줘야죠. 즉, 제품 코드를 바뀔 때, 요 판매량은 알아서 그게 일치하는 행번호, 일치하는 행번호, 1번 행, 1번 열, 2번 열, 3번 열, 4번 0에 일치하는 값을, 요 값을 찍어주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가 VLOOKLOOP라는 함수입니다. 요거 영문에서 V는 세로라는 의미예요. 세로라는 의미이고 lookup은 찾는다 뜻이요. 찾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로로 세워져 있는 표에서 값을 찾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셀을 클릭해 놓으세요. 여기 셀을 클릭하면 C12셀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함수 삽입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함수 삽입을 클릭해서 여기 최근에 사용 함수 범주 선택에서 모두를 선택하시고 여기를 클릭하시고 V를 눌러주면 value라는 값이 선택이 되죠. 마우스 공을 회전시키면 여기 VLOOK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하면 얘가 여같이 VLOOKUP 창이 뜹니다. 처음에 요거의 값에는 찾는 값을 넣으니까 찾는 값, 이 값을 우리가 클릭해야 되고 두 번째 여기는 범위니까 어디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요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요 컬럼 넘버라는 것은 지금 판매량을 구할 거니까 요것이 1번 열이 된다는 뜻이고 요것이 2번 열, 3번 열, 4번 열, 즉 요 4번을 요따 찍을 겁니다. 4번 열의 값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는 그 값과 정확한 일치의 값을 찾으면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칸을 클릭했죠. 그 다음에 찾을 값은 요거죠. B12셀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을 클릭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B5서부터 쭉쭉 이 범위가 바로 찾는 범위가 되는 것이죠. 이 찾는 범위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거예요. 가장 왼쪽에 RX23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찾아서 그것에 일치하는 열번호 1번 열, 2번 열, 3번 열, 4번 열이죠. 4번 열이 요거니까 여기다 4번을 써주셔야죠. 4번을 씁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정확한 일치값을 넣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정확한 일치값을 눌러서 0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값이 나왔죠. 그죠? 1987 이거에 해당되는 거 1987이 여기에 찍힌다는 것이죠. 확인.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면 그거에 관련되는 값이 자동으로 바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효성 검사와 VLOOKUP을 사용해서 값을 일치시켜서 빨리 찾으니까 우리가 효율적인 값을 탐색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오피스 안쪽 클릭하시고 닫기를 클릭하시고 저장하지 마세요. 다시 오피스 안쪽 클릭하시고 열기 클릭하시고 연습 문제로 가려니까 어떻게 한 단계 위로 눌러주셔야죠. 한 단계 위로 저는 두 번 눌렀네요. 이 연습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고 불러올 파일은 ch14-1이네요. 여기 있습니다. ch14-1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 값을 우리가 저는 화면을 좀 확대했습니다. 여기서 값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코드는 여기 상품 코드가 있으니까 상품 코드는 유효성 검사를 할 것이고 상품명은 그거에 관련되는 것에 대한 일치하는 값을 넣을 것이고 그것도 가로의 크기, 세로의 크기 일치한 값을 넣겠습니다. 결국 이거의 값에 따라서 이것은 자동으로 따라서 바뀌게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가로의 크기는 바로 요거 2.5, 앞에 있는 2.5가 가로의 크기이고 세로의 크기는 뒤에 있는 2.5가 세로의 크기입니다. 이럴 때 왼쪽에서 몇 번째, 중간이네요. 첫 번째, 2는 첫 번째, Q는 두 번째 자리, 마이너스는 세 번째 자리, 빼기 세 번째 자리, 그 다음에 2는 네 번째 자리죠. 네 번째 자리에 위치했죠. 네 번째에서 몇 개? 네 번째 위치에서 한 개, 점까지 포함됩니다. 두 개, 세 개를 나눕니다. 즉, 네 번째에서 세 개를 자른다. 이런 값을 우리가 MID라는 문자를 처리 함수가 있습니다. 이 MID 함수는 처리할 문자열을 입력하시고 처리 B에 사네, B에 오네요. 그죠? 즉 B의 O값을 입력해서 몇 번째 위치였나요? 네 번째 위치였죠? 네 번째 위치에서 콤마 몇 개를 자를 겁니까? 세 개를 자를 겁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여기는 뭘까요? 오른쪽이면 되죠. 오른쪽에 세 개니까 이 값은 right 함수를 사용해서 바로 찾을 값 셀과의 콤마 오른쪽에서 세 개를 자르면 되죠. 그러면 이 값을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먼저 DO셀을 클릭하시고 DO셀을 클릭하시고 넣으시고 M만 눌러주시면 밑에 MID가 나옵니다. 나오네요. 문자를의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돌려줍니다. 이렇게 도움말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 셀 클릭해 주셔야죠. 먼저 하기 전에 이거 보세요. 텍스트 입력할 값. 이거죠? 클릭하면 되고 스타트 네 번째 위치를 했죠? 4를 써주시고 자를 넘버 문자의 개수란 뜻이죠. 세 개를 자른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고 콤마 하시고 몇 번째? 네 번째 위치에서 세 개를 자르자. 이렇게 합니다. 엔터. 맞죠? 다시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아래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거는 오른쪽에서 세 개를 자르니까 는하고 R만 쓰면 되죠. 여기 나오네요. R-I-G-H-T 더블 클릭하시고 다시 요거 B-O-Cell을 클릭하시고 세 개만 자른다. 엔터 나왔네요. 다시 갖다 놓으시고 끌어내리시면 같이 잘 따라하셨죠? 그 다음에 상품 코드는 유효성 검사를 사용하면 되죠? 유효성 검사 선택하시고 B12셀을 클릭하시고 여기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고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면 이런 목록이 뜹니다. 모든 값이 아니죠? 목록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밑에를 클릭해 주시고 원본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B5서부터 여기까지 셀을 끌어내리시면 되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유효성 검사가 됐죠. 그러시고 그거에 선택한 것에 일치하는 것, 이게 선택, 저는 지금 EQ 5.5, 요거를 선택했네요. 그죠? 그게 일치하는 요거 값을 구하려면 아까 무슨 값을, 무슨 함수를 사용했습니까? VLOOKUP 함수를 사용하셨죠? 여기 그죠? 요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셀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함수 삽입에 가야 쉽습니다. 함수 삽입 누르시고 또 모드를 선택해 놓으시고 여기를 클릭하고 V를 누르면 이렇게 V로 가죠. 한글일 때는 영문 키보드로 바꿔놓고 하셔야죠. 마우스를 회전시키면 VLOOKUP이 나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나왔죠? 찾을 값 뭡니까? 요거죠? 요 값을 클릭해 주시고 B12 그 다음에 찾는 범위죠? 테이블 범위는 여기서부터 B15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죠. 그것에 일치하는 몇 번에 일치하는 열입니까? 1번 열 상품 2번 열이죠. 1번 열 2번 열 2번 써주시고 세 번째는 정확한 일치의 값 0이죠. 0을 줘주시면 됩니다. 확인 됐죠. 한번 바꿔볼까요? 클릭해 주시고 바꿔보면 바꿔보시면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의 크기는 똑같이 요거의 앞에 값, 요거의 가로의 크기를 구할 것이고 또 요거에 대한 세로의 크기를 구할 건데 그냥 이 값을 잘라낼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VLOOKUP을 사용해서 아까는 2번째 열에서 불러왔지만 요번은 세 번째 열, 요번은 네 번째 열에서 불러와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를 클릭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다시 VLOOKUP 누르시고 작업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뭘까요? 바로 이 값을 아까 이렇게 해서 끌어오면 되죠. 이렇게. 근데 조금 좀 한 단계 위니까 그냥 합시다. 여기 클릭해 주세요. B12셀을 클릭하시고 또 FX 누르셔서 이번에는 다시 여기 클릭해서 V를 눌러놓으면 마우스공 회전시키면 바로 나오죠. 더블클릭하시고 옮겨주시고 찾을 값 요거 B12셀 두 번째 칸 똑같이 여기서부터 B15서부터 전체 영역 지정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이죠. 가로 그러니까 세 번째 열 그 다음에 네 번째 정확한 일체값 0 확인. 세 번째 열을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은 바로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요게 1번 열이라는 뜻이죠. 1번 열, 2번 열, 3번 열, 4번 열이라는 뜻이죠. 다음에 세로의 크기를 클릭하시고 똑같이 요거 FX 함수 삽입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고 V를 누르셔서 또 VLOOKUP 찾으셔서 더블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 찾을 값 요거죠. B의 12셀 그 다음에 누르시고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세 번째 뭘까요? 1번 열, 2번 열, 3번 열, 4번 열이죠. 4번 입력하고 끝에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한 찾기 함수, 왼쪽 문자열 함수, 오른쪽 라이트 함수, 그 다음에 MID 중간에 잘라내는 함수, 그 다음에 VLOOKUP 함수를 간단히 배웠습니다. 다음은 날짜 및 시간 함수 또는 수학, 삼각 이런 함수를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기본적이니까 뭐 먼저 어려워할 필요 없고 오피스37을 누르시고 닫기를 하겠습니다. 닫기 저장하지 마시고 다시 오피스37 누르셔서 열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연습 파일이 아니라 한 단계 위로 가서 예제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열 파일은 CH15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2월 목공용 풀 판매 현황에 관해서 공부하는데 여기서 먼저 공부할 것은 수량 합계를 구하는 것을 먼저 공부하고요. 수량 합계, 그 다음에 수량이니까 요거의 합계죠.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데 그 조건이 있네요. 부서가 영업이부고 풀 종류가 PVA glue, glue라는 것은 풀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영업이부 봅시다. 영업이부 PG, PVA glue. 영업, 요거는 포함이 안 되죠. 요거 때문에. 영업이부 요것도 포함이 안 되네요. 그죠? 결국 영업이부와 PBG에 관련되는 것은 90개를 여기다 써주면 되죠. 이런 표현. 이런 하나의 거와 또 금액 합계를 구하는데 금액 합계도 두 종류에 만족하는 것. 영업이부면서 PGA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 되네요. 그죠? 그런데 만일에 또 우리가 조건을 요구만 줬습니다. 영업이부일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업이부. 요거에 이거의 세 개의 합계가 여기 되는 것이죠. 조건을 두 개 주느냐 하나 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먼저 현재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현재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에는 먼저 여기를 클릭하시고 현재 날짜 F4셀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넣으시고 영문자 T를 누르면 영문자 T를 가장 아래에 Today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서 도움말이 현재 날짜를 날짜 서식으로 표시합니다. 나오죠? 더블 클릭하세요. 나왔죠. 가로는 닫아줘야 원칙인데 그냥 엔터 쳐도 자동으로 가로가 닫힙니다. 엔터 오늘 날짜 쫙 들어가죠. 이런 방법도 있고 지우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내용 지우기를 하고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도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반상점 컨트롤 키와 반상점을 눌러도 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클릭 누르시고 반상점 눌러도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아까 today 함수는 직접 함수를 넣기 때문에
날짜가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지만은 이거는 바뀌지 않죠.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시 넣으시고 T만 입력하시고 요 today 더블 클릭하시고 됐죠? 더블 클릭하시고 저는 잘못했네요. 그 다음에 엔터 쳐서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젠 sumif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sumif 함수를 사용해서 영업이익부인 데이터의 수량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업이익부인 데이터의 수량을 이쪽에서 구하기 위해서 영업이익부인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엑셀은 이렇게 행단위로 계산됩니다. 행단위로 계산되니까 요거에 90 더하기 20, 120 더하기 요 세 개의 값이 110에 210에 290이 되어야 됐네. 그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클릭하세요. 바로 F12셀 이 셀을 클릭하시고 바로 여기 FX 있죠? 이거 함수 삽입을 클릭해 주세요. 함수 삽입. 함수 삽입은 여기 있습니다. 요 함수 삽입을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 다음에 범주 선택을 모두를 선택하시고 모드를 선택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고 S를 눌러보세요. 영문자 S를 누르면 S로 빨리 갑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공을 이렇게 회전시키면 SUM 밑에 이게 있어요. SUMIF가 있어요. IF라는 것은 조건이라는 뜻이죠. 결국 여기 조건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의 합계를 구합니다. 라고 나왔죠. sumif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더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함수 인수 sumif에 관련된 대화, 이런 게 대화 상자예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처음 여기 입력할 거는 요 range 범위라고 나왔죠. 그렇죠? 조사할 셀들이 검사할 셀들이 있는 것이니까 수량을 입력하니까 이곳이죠. 이곳을 영역을 지정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 criteria라는 건 조건이란 뜻입니다. 조건은 뭘까요? 여기죠. 영업이부를 클릭할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sum range 계산될 곳을 클릭하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 거꾸로 했네요. 반대로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range는 바로 조건에 맞는 셀들을 검사하니까 조건을 이거 넣으려면 이 조건이 포함되는 것은 여기 있죠. 요 범위가 여기에 돼야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곳은 조건이니까 조건은 요거 영업이부를 선택할 것이고 세 번째는 계산될 곳이니까 계산될 곳은 여기 수량합계죠. 수량합계니까 이곳이죠. 이곳에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맨 위에 칸을 클릭하시고 여기서부터 C6서부터 여기까지 C10까지 마우스로 영역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셀을 클릭하시고 영업이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영업이부를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산될 곳이니까 여기죠. 수량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지정하시면 값이 290이 딱 떨어졌죠. 확인됐습니다. 다음에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금액의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죠. 여기는 두 조건, 요 조건과 요 조건 둘 다 만족하려면 아까는 sumif였는데 조건이 하나 더, sumif는 조건을 하나 뺏기 못 넣어요. 하나 더 넣으려면 sumif에다 s가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F13셀을 클릭하시고 다시 요거죠? 함수 삽입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고 S를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면 S로 가죠. 쭉 마우스 공을 돌려주시면 여기 있네요. 그죠? sumifs가 나왔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 또 옮겨주시면 두 칸만 나오는데 처음에 sumrange라는 건 계산될 곳입니다. 계산될 범위죠. 계산될 여기죠.
이 범위를 지정합니다. 맛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합니다. 두 번째 클릭하면 이거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입니다.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 먼저 이 범위를 선택해 줘야죠. 이 범위 영업이익률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죠? 먼저 그래서 여기에다 이 범위를 선택하시고 세 번째는 그 범위에 들어가는 조건은 요거죠. 영업이익률. 똑같은 방법으로 네 번째 칸을 클릭하시고 요거 PG에는 어디에 포함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범위를 여기다 선택해 놓으시면 되죠. 클릭하시고 네 번째 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하시면 되고 마지막 칸은 바로 이거죠. 이거죠. 그 범위의 조건 420만원 나왔죠. 확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동영상을 돌리셔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빨리 해볼까요?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여기서부터 영역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영역을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내용 지우기 하시고 다시 여기 클릭합니다. 여기 F12셀 클릭하시고 요 FX 요거 함수 삽입을 클릭하셔서 또 여기 클릭하시고 S를 누르셔서 SUM IF를 찾으면 되죠. IF S 아닙니다. SUM IF입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고 남은 범위죠. 범위는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두 번째는 조건이니까 영업이익률이고 그것에 해당되는 계산될 곳은 수량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옵니다. 계속해서 금액 합계 FX 함수 삽입을 클릭하시고 또 여기 클릭하셔서 S를 누르셔서 마우스 공을 회전시키면 sum if s 나왔죠. 더블 클릭하시고 다시 옮기셔서 계산될 곳이 먼저입니다.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또 여기는 영업 일부가 포함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조건은 영업 2부를 클릭하시고 네 번째 칸은 바로 여기죠. 풀 종류가 여기 범위 선택하시고 풀 종류에 들어갈 조건은 요거죠. PGA 글로 확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SUMIF와 SUMIFS 그 다음에 TODAY 날짜 함수를 입력하는 걸 배웠습니다. 다시 오피스 단추를 클릭하셔서 닫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요 누르시고 다시 오피스 단추 클릭하셔서 열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 위로 가셔서 이번에는 연습 문제를 더블 클릭하시고 불러올 파일은 CH15-1 거네요. 더블 클릭하셔서 창을 워크시트를 이런 것을 워크시트라는데 워크시트를 열어놨습니다. 여기서 계산할 것은 날짜를 먼저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투데이 날짜 어떻게 할까요? 는 쓰시고 는하고 t만 입력하면 되죠. 맨 밑에 있죠? 더블 클릭 투데이 더블 클릭하시고 엔터 치면 오늘 날짜가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날짜가 들어갔는데 여기 날짜 말고 시간이 안 됐네요. 그죠?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내용 지우기 하시고 이번에는 이런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는하고 n만 쳐서 n 영문자 n 이거 now가 있어요. 이거. 밑에 두 번째 있죠? now 시간과 날짜를 함께 입력하는 거 더블 클릭하세요. 엔터 됐죠? 이렇게 시간과 날짜를 함께 입력하는 것이 NOW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KRW는 어떻게 구하려 했냐면 먼저 체계는 이렇게 했어요. 번호 요거 요 값이죠? 요 값. 그 다음 곱하기 매매 기준율 요거 매매 기준율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소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놨어요. 그럼 먼저 여기 클릭하시고 다시 어디 클릭합니까? 여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작업하는 게 편하죠.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클릭하시고 는을 합니다. 는 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셀 클릭해 주셔야죠. C6셀 클릭하시고 곱하기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C11셀이죠. 끌어다 내리는 작업이죠. 끌어다 내리는 작업이니까 요거는 뭐를 눌러줄까요?
F4번 절댓값 눌러주셔야죠. F4번 누르셔서 우리가 절댓값을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움직이지 말아야죠. 그죠?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보세요. 값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문제가 소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면 다시 여기 클릭하시고 요거 는 뒤를 클릭했어요. 요거 는 뒤에 C 앞이죠? 는 뒤에를 클릭하시고 클릭하셨죠? 반올림은 R입니다. R, 영문자 R을 입력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요 버튼을 요거죠? 요거 스크롤 버튼, 이동 버튼을 쭉 내리시면 요게 나옵니다. R, O, U, N, D 반올림 한다죠?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칸을 찍고 여기 맨 뒤에 여기죠? 맨 뒤에를 찍으시고 콤마를 해주시고 소수점 두째 자리니까 2를 써주시면 돼요. 소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소수 두째 아 문제가 소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한 자리까지만 구하려면 2를 써주셔야죠. 이렇게 2를 써준다는 건 소수 두째 자리를 반올림해서 소수 첫 번째 자리만 나오게 만듭니다. 1만 써주시면 엔터. 됐죠? 완전히 나왔죠?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아래 점을 끌고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다음에 판매가 갖다 놓으시고 판매가는 다시 여기다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고 는을 합니다. 요거 KRW의 값 D6셀 값에다 갖다 더하기 하시고 더하기 합니다. 다시 그 값을 클릭하세요. D6셀을 클릭하시고 곱하기 합니다. 곱하기 표시하시고 판매이율 여기 있네요. 이걸 곱하는데 이것도 절대값 줘야죠. F4번 움직이지 말아야죠. 끌어다 내리니까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세요. 됐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CV자리에서 무조건 올림하여 100자리까지 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보시면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소수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수, 양수가 있고 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수점이 있어요. 그죠? 아까 여기서 1을 줬죠. 1을 준 이유는 보고 소수점 첫 번째를 1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 3, 4 이렇게 주는 것이고 1의 자리일 경우는 0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10의 자는 마이너스 1이 되고 100의 자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무조건 올림에서 100자리까지, 100자리, 요까지만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요까지만 구하기 위해서는, 요까지만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줘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2를 주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2. 하겠습니다.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는 뒤에 클릭해 주셔야죠. 요 는 뒤에 클릭하셔서 D 앞이죠. 여기 클릭하시고 R만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요 이동 버튼이죠. 이동 스크롤바를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 있어요. 무조건 올림. 0에서 멀어지도록 수를 올립니다. 무조건 올립니다. 더블 클릭. 됐죠? 맨 뒤에 클릭하시고 콤마 하시고 뭘까요? 마이너스 1 했죠? 마이너스 2 되고 엔터. 됐죠? 100까지만 자리가 구해졌죠. 갖다 놓으시고 다시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리를 올리는 거 라운드 업, 반올림하는 거 라운드, 그 다음에 시간함수 NOW 이걸 배웠습니다.